자, 이젠 4장을 공부해 볼게요. 승자왈 오일삼성 오신하노니 위인모이 불충호와 여풍우교이 불신호와 전불습호에니라. 이런 유명한 장이지요. 삼성 오신이라는 말로 유명한 장입니다.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삼성 오신 세 가지 조항으로서 내 몸에 반성을 하노니. 첫 번째 조항은 위인모의 불충호와.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요.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매.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매. 불충호와. 이 충자는 최선을 다할 충자거든요. 내 능력으로 현재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이 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두 번째 조항은 여풍우교이 불신호와. 여자는 누구누구와 이렇게 되거든요. 친구들과 사귐에 있어서 불신, 믿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또는 믿지 못하는 것. 그 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믿게끔 하는 일, 또 하나는 믿어주는 일. 내가 신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끝으로 세 번째 조항은 전불습호에니라. 이 전자는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응? 전에 받은 것. 전에 받은 것을 습은 자기가 익히는 거죠.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을 익히지 못한 점은 없는가? 라고 세 가지 조항으로 매일매일 반성을 했다 이거죠. 증자는 공자 제자니 명은 참, 명은 삼이요, 증삼 이렇게 하죠. 자는 자여라. 공자의 제자니 본명은 삼이고 자는 자여였다 이거죠. 진 기지 위충이요, 여기 기자는 자기지요. 자신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말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는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그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이 실지 위신이라. 실지, 실제는 진실로서 하는 것, 거짓 없이 진실로 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더라. 저는 위수지여사요. 전이라는 것은 스승님께 받은 것이고 배운 것이고, 습은 위숙지역이라. 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일이다. 증자 2차 3자로 증자께서 이세 가지로서 일성기신하여 날마다 그 몸에 반성을 해서 유즉계리하고, 그 있으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무즉감면하여 없으면 더욱더 힘써서, 기 자치 성절이 여차하니 그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성절 정성의 지극함이, 정성의 절절함이 여차하니 이와 같았으니 가위 득 위학지 보노요. 여기 가짜는 뭐뭐 할만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득 위학지 본, 공부를 하는, 배우는, 배움을 하는 근본을 얻었다라고 말할만하고, 이 삼자지 서즉 우위 충신으로 위 전습지 보냐라. 그리고 또 삼자의 순서, 이세 가지의 순서를 보면 또 충과 신으로서 전습의 근본으로 삼았더라 이거죠. 요즘은 점수 하지만 실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충과 신으로 근본을 삼았다 이거죠. 윤씨왈 증자는 수의 약고로
윤씨가 말하기를 증자는 지켰던 것이 약고로, 약은 요약입니다. 요약되었기 때문에 동필구저신이라. 이 동자는 움직이다, 행동하다 그런 뜻이죠. 행동함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이유라든지 원인을 구해봤더라 이거죠. 사시왈 제자지하기. 사시가 말하기를 여러 제자들의 학문이 개추로 성인이로되 다 성인에게서 나왔지만은 기 후에 그 후에 유원이 유실기진하고 더욱 유자고 밑에 유자는 두 개 겹쳐서요. 뭐뭐 하면 할수록 이렇게 써요. 성인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그 진실을 잃어버리고 더욱 증자지하기 잃어버렸고 더욱 증자지하기 전 용심어 내고로 유독 증자의 학문이 오로지 그 안내자 자기 자신의 마음속이죠. 마음속에 마음을 썼기 때문에 즉 내면으로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을 자기 내면으로 찾았지 외면 탓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고로 전지무패하니 그러므로 전하기를 패단이 없게 했으니 관어 자사 맹자의 가견이다. 자사라든지 맹자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석호라 기 가언 선행이 불진 전어 세로다. 애석하기도 하구나. 그 가언 선행이 그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불진 전어 세야로다. 세상에 다 전해지지 않음 이여. 불행 기 행존이 미 민자를 학자 기 불가 진심와 그 다행으로 보존된 것을 그 다행스럽게 보존되어서 미민자를 사라지지 않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기가 불진심와 그 가히 마음을 다해보지 않겠는가 다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증자의 그 착한 행실과 착한 말씀과 좋은 그 행실이 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깨우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증자왈 오이일 삼성 오신하누니 위인모이 불충호암 여풍우교이 불신호암 전불습호에니라. 증자는 공자 제자니 명은 삼이요 자는 자여람 진기지 위충이요 이실지 위신이람 저는 위수지여사요 습은 위숙지역이람. 증자의 2차 3자로 일성기신하얌 유즉해지하고 무즉하면하얌 기자치성절이 여차하니 가위 특
위하악지본의요 이삼자지서즉 오이충신으로 위천습지본야람 윤시왈증자는 수의약구로 동필구조신이람 사시왈제자지하기 개출어성인이루됨 기후에 유원이에 유실기진하고 독증자지하기 전용심어내구로 천지무패하님 관오차사맹자의 가견의람 서코라키 가온선행이 불진천어세야로다 기행주니 미민자를 학제기가 불진심호암